지난 14일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. 바로 우리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인데요. 이날 쉼터를 찾은 분은 1,500여 명. 뜨끈한 국물의 나주곰탕이 오늘의 메뉴입니다. 며칠 동안 푹 구워낸 진한 국물에 특별히 담근 깍두기. 거기에 따뜻한 정성까지 더해지니 이만큼 훌륭한 밥상이 또 있을까요? 따뜻한 곰탕 한 그릇에 우리 어르신들 마음까지 든든해지시겠어요. 말만 듣던 나주 곰탕이 사실 오늘 이렇게 맛을 보니까 진짜 맛이 좋네요.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다해 주시니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을 어떻게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. 참으로 감사합니다. 봉사로 오신 양반들이 너무나 잘해 주시니까 아, 맛있어 맛있어.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흐뭇하고요. 저희들은 항상 어르신들하고 가깝게 있습니다. 무료급식 이후에 열린 봄 마중음악회. 이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으로 준비됐는데요. 오늘 아주 흡족합니다. 네,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연속해서 뭐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연속되기를 바랍니다. 신나는 노래에 너나 할 거 없이 무대 앞에 장악한 어르신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광주 시민들도 한데 어우러져 따뜻한 봄 날씨를 즐겼습니다. 이날은 특히 탤런트 전원주 씨가 함께했는데요. 이 사는 맛이 이런 건가 싶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고 감동의 순간이다. 네, 어르신들 건강하라고 앞으로도 내가 여건이 되는 날 그냥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.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요.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. 광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. 광주 시민 어르신들 화이팅!